start again. Let's 자, 안녕하세요. 뚱PD입니다.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런 거 하나 준비해왔습니다. 자, 마석작을 한 방어구랑 마석작을 안 한 방어구랑 이거를 뽀각했을 경우 어떤 게 더 잘 나올지 솔직히 우리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?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마석작을 한 방어구가 훨씬 강화석이 더 잘 나왔어요. 이게 어느 쪽부터 돌릴까요? 어느 쪽부터? 왼쪽, 오른쪽부터. 그리고 요거는 오늘 1인 1무 해갖고 이게 나와서 올주로 갔어요. 올주 가서 내가 먹은 건데 요것도 한번 뽀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제가 다 박아놨어요. 이렇게 싹 박아놨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마석을 자 한번 해볼게요. 어떤 거를 먼저 할까요? 알아맞혀 보십시오. 딩동댕 척척 박사님. 자 이쪽부터 갑니다. 자 마석작을 한 방어부터 자 파텐부터 갑니다. 자 일단 58레벨 나왔고요. 58레벨 자 그 다음에 바카르 얘를 가겠습니다. 자 마석작을 안 한 방어구 얘는 59가 나왔고요. 자 비등비등합니다.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얘를 가겠습니다. 자 48이 나왔고요. 어우 6일인데 48이 나왔네. 자 얘는 마석작을 한 방어구 갑니다. 75! 와우! 자 이번엔 무기 갈 텐데요. 무기도 마찬가지예요. 마석작을 한 지금 무기인데 요거는 과연 몇이 나올까요? 자 우리 여러분들 몇 나올 것 같으세요? 저는 제가 봤을 때 80레벨 나올 것 같아요. 이게 만약에 마석작을 안 한 경우 정말 똥으로 나올 때가 많은데 마석작을 한 경우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 같다고 수치가 자 한번 가볼까요? 자 우리 여러분들 빨리 얘기해 보세요. 자 몇 나올 것 같으세요? 아 아직 아니에요. 자 얘한테 인사 한번 하고 자 인사했고요. 자 갑니다. 자 3, 2, 1, Let's go. 갑니다. 자, 우리 여러분들 화면을. 자, 추출이 됐고요. 몇 나왔을 것 같으세요? 자, 저는 제가 봤을 때 70레벨 이상은 나왔을 것 같아요. 70레벨 이상. 70레벨 이상 확신합니다. 자, 우리 여러분들 몇? 아, 그렇다고요. 자, 한번 볼게요. 자, 77레벨 나왔어. 와우 대박. 자 77레벨 나네요. 여기 강화석 정도는 안 나와있네. 77레벨 3개 맞죠? 아까 77레벨이 하나 있었어. 근데 2개가 나왔네. 그죠? 77레벨 2개 나왔어요. 자 우리 여러분들 뽀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? 우리 여러분들 사냥하다 보면 요런 마석 같은 경우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. 마석, 회피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 싸구려 마석들 그냥 버리지 말고 요걸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? 여기다 바른 다음에 뽀각을 하세요. 그러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강화석을 얻을 수 있다는 거. 꿀팁 아니야? 꿀팁이지? 자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는 안 눌러도 돼. 구독이나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